한국 걸그룹 일본 여성들을 사로잡다. 열도에 진출한 한국 걸그룹의 승승장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걸그룹의 모든 것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일본 여성들을 만나보자. 한국의 오바마, 강석희 어바인 시장. 한인 이민 1세 최초로 시장에 당선된 그의 무기는 성실과 열정, 그리고 정직. 어바인을 감동시킨 강석희 시장의 꿈을 들어본다. 이탈리아 서부의 조각도시 피에트라 산타. 미켈란젤로부터 현대의 보테로까지 거장 조각가들을 잉태한 도시로 유명하다는데, 위대한 예술가들의 도시 피에트라 산타로 떠나본다. 해외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네트워크 오유경입니다.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근데 올 한가위는 예년보다 조금 일찍 찾아와서 그런지요, 아직 그 여름의 끝자락에 있는 느낌이지 풍성한 가을의 느낌은 좀 덜 드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과일값, 채소값이 올라서 주부들 좀 한숨이 좀 깊은데요. 아, 그래도 한가위에 이웃과 친지들과 풍성한 정 나누는 것만큼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 추석 명절 분위기답게 두 분 아주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혼 저희, 얘기 좀 해주세요. 두 분이야 뭐 늘 입으시죠. 저희들은 예. 궁화가니까 한복을 네. 매일 입는데 예. 오유경 씨 오늘 한복이 아주 훈민정음 한복 좋습니다. 네. 아니, 자세도 단아하고요. 예. 퓨전인가요? 옷이? 굉장히 예. 세련되어 보입니다. 사실 우리 한복은 좀 소매를 가려야 네. 되는데 요즘은 이제 젊은 감각에 맞게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으로 나오더라고요. 이야, 세계적인 한복 정말 아름답게 보고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옆구리 찔려서 오늘도 참 저를 받게 됐네요. 예, 자, 오늘 첫 소식은요, 일본에서 날아온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 한네트워크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요즘 한국에서 걸그룹 활약 대단한 거 아시죠? 일본에 날아간 걸그룹들의 활약도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일본의 한 공연장 앞에 길게 늘어선 젊은 여성들, 윤사마라도 왔나요? 아니, 근데 윤아, 태연이면 한국 걸그룹 소녀시대? 소녀시대 옷을 입고 소녀시대 노래에 맞춰 춤추며 소녀시대 같은 여성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그들. 한국 걸그룹에 관한 일본 여성들을 만나보자. 지난 8월 일본에서 열린 소녀시대의 첫 쇼케이스 현장. 소녀시대 CD를 구입한 관객만 초대했는데도 그 수가 2만 5천 명. 오매불망 기다렸던 소녀시대가 등장하자 팬들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데, 일단 음악이 중독성이 있고 흠잡을 데 없이 쫙 빠진 곡선미와 댄스 실력, 가창력이 탄탄하게 받쳐주니 일본에선 볼 수 없는 새로운 스타일의 아이돌 걸그룹이다. 한국 걸그룹의 인기는 일본의 거리 풍경까지 바꿨다. 거리 한가운데 전광판엔 소녀시대가 등장했고, 음반 가게 K-POP 진열대는 1층 메인 자리를 차지했다. 음반 판매량도 지난해에 비해서 3배가량 상승. 요시가 뭐 優れてるっていうところはもちろんなんですけれども、それだけじゃなくて、そのダンスの技量ですとか、歌唱力ですとか、そういったところとのトータル的に見て非常に質が高い、その日本のアイドル以上に、こう、なんていうんでしょう、憧れの対象になりやすいのかなっていう。 한국 기념품 판매점은 일본 여성들의 필수 코스가 됐다. 한국 걸그룹의 사진을 사기 위해서다. 기대했을 때
요즘에는 정말 한류의 트렌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주말 같은 경우는 중년분들보다는 젊은 뭐 10대, 20대 분들이 더 많죠. 뭐 오시는 분들이. 게릴라 콘서트로 열린 카라의 데뷔 공연은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3분 만에 중단이 됐는데. 일본 열도,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 여성들을 사로잡은 한국 걸그룹의 인기 현상에 대해 NHK도 9시 메인 뉴스에 탑 기사로 다루며 관심을 보였다. 고마워. 뉴스워치9です。 歌も踊りもスタイルもパーフェクトな彼女たちに憧れる気持ち分かりますね。女性が女性に惹かれるのは、ああいうかっこよさなんですよね。その可愛らしさとか親しみやすさっていうそのイメージを持ってる人は日本の芸能界にも多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この今見てきたようなその徹底したかっこよさを追求するスタイルというのが正しい波を呼び起こしているのかもしれません。 걸그룹이 유독 여성에게 어필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올해 20살 대학생인 사토 노부에 씨는 포미닛에 열렬한 팬이다. 노래, 춤은 물론이고 옷까지 똑같이 만들어 입을 정도. 보고가 길이 고민가 하 있대. 평소 춤추는 걸 좋아하다 보니 포미닛의 파워풀한 댄스에 푹 빠졌다. 특히 귀여우면서도 섹시한 멤버 지윤이 그녀의 모델이다. 가와이인데스けど 가っこいいんですよ, すごい. 踊りも 上手くて 女性として憧れるっていう、やっぱこう、綺麗なんですよ、すごい。でも可愛くてみたいな、なんだろう、なんかこうなりたいイメージにすごい近いものがあって。 아하, 닮고 싶은 우상이라고요? 韓国の女性アイドルっていうのは 実際に女性がこうなりたいなっていう、そのイメージだったりとか夢そのものの存在っていう、そういった存在が大きいと思うんですよ。ですから女の子たちが憧れる存在として韓国の女性アイドルの人気がこれ今までにはなかったような形で出てきてるんですね。ですから女性が今まで日本の女性がなかなかこう憧れることのできなかった存在が急に出てきたんで、 한국 걸그룹에 대한 동경은 10대 소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약국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올해 23살의 류코 마츠시마 씨. 업무가 끝나자마자 어딘가 황급히 나갈 채비를 하는데. 한국의 데이터에 行ってきます. 그녀가 향한 곳은 한국 기념품 판매점. 새로 나온 걸그룹 사진이 오늘의 쇼핑 대상이다. 귀엽고 섹시한 걸그룹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고. 지글지글 맛있어 보이는 한국식 호떡. 그녀는 요즘 한국 걸그룹이 먹는 한국 음식에도 푹 빠졌다. 맛있어. 한국 걸그룹이 먹는 걸 먹고 걸그룹이 입은 대로 옷을 입고 걸그룹의 음악을 듣다 보면 언젠가 자신도 그들처럼 멋진 여성이 될 것만 같다고. 한국とかが あんまりない時は 私は あの海外アーティストだったら 例えば ビヨンセとかばっかり聞いてて でもやっぱり なんか近づけるかな、私もそういうふうになりたいと思って近づけるかなっていうのが多分一番多いんじゃないかな、なれるものなら韓国人。韓国そのもののあのマシン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本当にダンスミュージックが中心で、その中で切磋琢磨して、あのトップに上り詰めるってかっこよさだとか、まあ、あのセクシーさだとか、そういったようなものをまあ表現してくれてるっていう意味からすると、まあ、女性が憧れて、まあ、ファンになるっていうのは、あのまあ、あのそういう意味から言うと自然のことな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일본 젊은 여성들을 사로잡은 한국 걸그룹 열풍. 여성들 마음을 자극한 건
자신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오랜 기간 노력해 스타의 자리에 오른 그녀들의 당당함이라고 하는데 한국 걸그룹을 향한 일본 열도의 사랑, 그 미래가 궁금하다. 네, 좀 의외이기도 한데요. 저는 한국의 걸그룹들이 일본 남성 팬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을 줄 알았더니 일본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군요. 원래 이 한류라는 거는 사실은 그 원조가 그 연사마 아니에요, 연사마. 그렇죠. 연사마의 그 미친 일본 그 아줌마들을 보고 오바상이라 그래요, 오바상. 오빠, 오빠, 네, 오빠가요? 오바상, 오바상 하는데 네. 요즘은 이게 K-POP도 열풍도 굉장히 있고 해가지고 거꾸로 돼가 사실은 걸그룹 원조가 일본인데 네. 요즘은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우리 팀이 가가지고 보니까 그 일본 차트에 막 1위를 차지하더라고요. 어, 일본 걸그룹들하고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른가 봐요 지금. 근데 그 우리 그 춤추는 거나 이렇게 네.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보면은 네. 우리 그 비빔밥에 보면 여러 종류가 다양하지만 같이 섞어 놓으면 굉장히 아름답고 맛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네. 아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우리 걸그룹들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근데 여자들은 보통 보면 왜 남자들 잘생긴 거는 포스터 같은 걸 붙여놓잖아요. 네. 근데 여자가 여자가 20대 여자분들 나도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면은 이렇게 반하고 하, 로망이다 환상이다 정말 저렇게 가고 싶다라는 게 생각이 드는데 왜 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안 되나요? 그럼요. 저도 언제나 손심심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분위기 좋죠 오늘. 네, 한가위의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야, 정말 추석입니다. 네. 아, 사실 이렇게 연예인들의 한류 바람도 거세지만요. 이 한국인의 위상은 연예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정치, 경제 면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도 바로 그런 분인데요. 미국 최초로 한인 시장이 된 강석희 씨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행정가로서, 정치가로서 그의 행보를 한번 보시죠. 2008년 11월 4일 최초의 한인 이민 1세 민선 시장이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어바인시의 시장 강석희. 그의 당선을 두고 어바인이 처음으로 유색인 시장을 선택했다라며 매스컴들이 떠들어댔고 어바인 시민들은 그를 어바인의 오바마라고 부르게 됐다. 미국 최초의 한인 시장 강석희, 그를 만나보자. 캘리포니아 어바인, 오렌지 카운티 한가운데 위치해 오렌지 카운티의 보석이라 불린다. 새로 문을 여는 학교의 개교식 행사날. 학교 안엔 학생과 학부모, 관계자들로 넘쳐난다. The mayor of Irvine, Mr. Suki King. All right. 이때 사람들 앞에 강석희 시장이 소개되는데 어바인을 교육도시로 이끈 강 시장으로선 이 자리가 특히 더 중요하고 의미가 크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탓인지 어린 학생들과도 스스럼 없이 친숙함을 나타내는 건 물론이고 학부모들의 성원과 지지 또한 열렬하다. 교육 면에서 많이 신경 쓰시는 거 알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로 뭐 안전하고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교육에 관한 일이라면 크던 작던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강석희 시장. Some of you are right, some of you are wrong. If you are giving me a negative, you are exactly. 어바인은 공립학교 수준이 매우 높은데 매년 실시하는 교육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학교가 많아 캘리포니아에서도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손꼽힐 정도다. 어바인을 가장 좋은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강 시장의 꿈이 한층 더 구체화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좋은 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교육 또 인성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아주 중요한 인재를 우리가 양성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꿈나무를 잘 교육시켜서 좋은 우리가 교육을 베푼다는 것이 저의 그 교육 정책입니다. 2008년 11월 미국에선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과 어바인 강석희 시장의 당선을 혁명적 사건으로 꼽았다. 이건 한인의 미국 이민 역사를 다시 쓰는 일이자 유색 인종의 미국 주류 정치권 진출이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제가 그 올바인 시장으로서 가장 그 중점을 두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
또 가장 스마트한 도시, 또 가장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제 지상 목표입니다. 아침마다 강 시장의 업무는 회의로 시작한다. 직원들과의 회의는 딱딱한 업무 보고라기보다는 일종의 대화의 장이랄까? 강 시장은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며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메모 또한 잊지 않는다. 그에겐 이들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동료이자 지원군이기 때문이다. He has a big picture and looks to see how Irvine can play a pivotal role in not just local issues that help residents, but having a presence regionally for the benefit of Irvine residents and the region as a whole. 1977년 대학을 갓 졸업하고 23세에 미국으로 건너온 강석희 시장은 한국에서 나고 자란 이민 1세다. 미국에 와서 전자회사 세일즈맨으로 승승장구하던 그는 애초에 정치에 대한 관심도 욕심도 없었다. 정치를 사실 뭐 꿈에도 꾼 적이 없고 내가 미국 가서 정치인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우연히 92년도에 그 LA 폭동을 겪으면서 내가 한인인데 이렇게 그 열악한 우리 한인 사회에 정치력을 참 절감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뭔가 앞으로는 이 한인 사회를 위한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이 막연한 영감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오늘은 멕시코 문화를 소개하는 날. 어바인 씨는 매달 각 나라마다 돌아가면서 그 나라의 문화, 풍습 등을 소개하며 소통하는 행사를 벌이고 있다. 다민족, 다문화 국가인 미국의 특성상 이들의 소통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인종 간의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교류의 장을 만든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어바인은 한인은 물론이고 경제적 기반을 다진 소수계 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인종적으로도 균형을 이룬 인종화합적 도시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매달마다 뭐 한국, 중국, 일본, 스페인 이렇게 모두 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같은 그 어바인 같은 이런 그 다민족, 다문화 사회는 아주 좋은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얼반에서는 이러한 문화적인 행사를 통해서 다민족 다문화의 화합 그것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목적입니다. 이제 2년간의 시장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재선을 위한 후원의 모임이 열렸다. Okay, hi, 강석희 시장의 열정과 그동안 어바인 씨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많은 후원자들이 동참했다. 한국인은 물론 남녀노소 미국인에게도 인기가 많은 강석희 시장. Personally, in Irvine, made the history 강 시장은 재선을 통해 그동안 쌓아온 클린 정치인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려 한다. 이 같은 전략은 현직 시장이란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하다. I like Suki Kay because he's a caring, concerning, involved person. He tries to communicate with every person in Irvine. He's concerned about the future and schools. He's very alert, very aware, and I love him. 정직과 성실을 무기로 화합을 이끌어내는 강석희 시장. 그의 도전, 그의 꿈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미국에 와서 어떻게 33년 만에 올바인 시의 시장이 되리라고 꿈을 꿨겠습니까? 이런 기회의 나라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그 아메리칸 드림을 제가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시장으로서 우리 얼바인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훌륭한 시장이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네, 강석희 시장 정말 대단하네요. 미국 최초의 한인 시장, 직접 선거를 통해서 시장이 된 것인데 이민 2세대도 아니고 이민 1세대가 네. 미국으로 건너간 지 33년 만에 저런 쾌거를 이룬 거네요. 저 얼바인이라는 도시 자체가 네. 그 미국 그러니까 LA 공항에서 내리잖아요. 내리면 네. 약 1시간 정도 거리인데 그 진짜 꿈의 도시예요. 그래요? 집들이 진짜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모양으로 생기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살고 또 굉장히 보수적인 굉장히 동네인데 그런데 이렇게 한인 시장이 됐군요. 그렇죠. 네. 그 굉장히 그 저분 당선됐을 때 그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게 혁명이다 할 정도로 얼바인시에서 네. 아시안 계통 사람이 이렇게 시장이 됐다는 그것도 굉장한 혁명을 해가지고 신문에 엄청났어요. 네. 나는 무엇보다도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게요. 네. 사실 이민자 하면은 이름을 좀 많이 바꾸잖아요. 그 지역에 맞게끔. 그렇죠. 뭐 스티브 김이라든지 네. 스티브 뭐 강, 스티브 네. 손 뭐 이런 네. 식으로 바꾸는데 강석희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시장님까지 정치까지 뛰어들었어요. 네. 야 한국인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박수를 보내고 큰 인물이라는 걸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에 다 통하는 네. 거잖아요. 강석희 시장이 이번 11월에 재선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결과는 봐야 알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에서 온 소식입니다.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도시 피에트라 산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도시 전체가 거대한 갤러리, 거대한 조각 공원이라고 합니다. 피에트라 산타로 가보시죠. 멀리 만년설이 아름다운 카라라 산과 도심 곳곳 조각품들이 넘쳐나는 곳. 이탈리아 서부 도시 피에트라 산타. 인구 2만여 명이 살고 있는 이 작은 도시가 미켈란젤로, 페르난도 보테로 등 세계 조각품 거장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데 이탈리아의 조각 도시 피에트라 산타를 만나보자.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이탈리아 서부 도시 피에트라 산타. 특히 서부 해안가는 이탈리아에서 손꼽히는 휴양지로 여름이면 많은 휴양객들이 몰린다. 해변을 벗어나면 특이한 조각품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매년 이곳에서 열리는 국제조각대회에서 수상하거나 예술가들이 기증한 작품들이다. 국제대회 때문일까 이 작은 도시에 갤러리만 30개가 넘는다는데 갤러리엔 예술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마 dobbiamo dire che la nostra storia si rifà anche alla presenza in città di Michelangelo che poi ha realizzato le sue grandiose opere in tutta Italia. San Pietro è quella più importante, non a caso la piazza di Pietrasanta è presente proprio ancora il luogo dove Michelangelo si trovava, il bar Michelangelo. Michelangelo가 자주 들렀다는 바. 400여 년 전 미켈란젤로가 와인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았을 테이블엔 수많은 관광객이 이야기꽃을 피웠다. 바를 지나자 대형 작업장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 규모가 공장을 방불케 한다. 이렇게 돌을 자르고 가공해주는 공장만 20여 곳. 세계적인 박물관의 주요 소장품, 복제품들이 이곳에서 탄생한다. 마에스트로 colombiano Botero ha fatto il modello e ci ha portato il modello poi abbiamo scelto un blocco di marmo insieme e ora noi glielo prepariamo e lui Idechi glielo prepara per glielo sgrossa glielo porta fino a un insomma lo aiuta nella lavorazione poi dopo viene lui interviene lui nella finitura 세계 거장의 작업장도 볼 수 있었는데 풍만한 그림으로 유명한
페르난도 보테로의 작업장. Le cere vengono ritoccate per controllare che tutti i dettagli siano uguali al modello che ha fatto l'artista. Anche qui stiamo ritoccando un pezzo, questo è un pezzo di un monumento di Botero. È molto liscio, deve levigare tutta la superficie. Parte bronzo. Botero는 다양한 재료의 특질을 실험하는 작업을 즐겨한다는데 요즘은 대리석 외에 밀랍에서 청동으로 벗겨내는 실험에 푹 빠져 있단다. 이 작업장의 주인공은 이탈리아 최고의 조각가로 꼽히는 줄리아노 반지. 그의 작품만 따로 소장한 조각가가 있을 정도로 조각 기술이 뛰어난 거장이다. 표현하고 싶은 건 시장 동향이나 작품 크기와 상관없이 꼭 만든다는데 피에트라 산타 외 다른 작업장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Pietra Santa è importantissima per uno scultore, è una città fatta per gli scultori questa. Mi sembra che sia il massimo che uno scultore può avere è di vivere in una città così. 세계 조각가들이 피에트라 산타로 모여든 가장 큰 이유는 대리석 때문이다. 피에트라 산타 뒤로 보이는 카레라산은 대리석이 묻혀 있기로 유명한데 앞으로도 2000년은 더 캘 수 있다고 한다. 대리석 장인도 찾기 쉽다. 대리석을 보고 만지고 느끼며 수백 년을 살다 보니 피에트라 산타 주민들은 세계에서 대리석을 가장 잘 다루는 장인이 됐다. Quanti anni ha? 71. Da quanti anni che lavora? Il lavoro sono finita la quinta, 11 anni, dal 50. Quanti anni ha lavorato? Fa diciamo una quarantina. Dove è nato lei? Sono nato a Pietra Santa. 장인에게서 기술을 배우려는 조각가들이 모여들면서 인력도 풍부해졌다. 올해 24살의 플로렌치아 씨. 그녀는 오로지 조각을 위해 고향을 떠나 이곳으로 왔다. Da Argentina, da Buenos Aires. Ho cominciato lo stage da 3 mesi. Perché è un posto per conoscere se ti piace la scultura e sono rimasta qua così per imparare e vedere anche altri laboratori di marmo, per conoscere altre tecniche, come lavorano, con l'esperienza che hanno e tutto. È un piacere conoscere. 우리는 우연히 피에트라 산타에서 작업 중인 한국인 조각가도 만날 수 있었는데 18년 전 이곳에 정착한 박은선 씨. 주로 규모가 큰 작품을 만드는 그에게 피에트라 산타는 최적의 작업 공간이다. 전 세계 대리석이 이쪽으로 일단은 모입니다. 여기가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 조그만 소규모의 도시지만 전 세계의 대리석을 여기서 한눈에 제가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건의 도시이기 때문에 저는 이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Ci abbiamo artisti da Giappone, America, Norvegia, Inghilterra, Spagna, quasi tutti i paesi. E poi abbiamo sempre avuto il cancello aperto a tutti. Gli artisti erano sempre invitati qui a lavorare, a vedere, a imparare una tecnica. Eravamo sempre disponibili. 대리석을 쉽게 구할 수 있고 기술이 뛰어난 장인과 갤러리스트가 끊이지 않아 조각가들에게 최고로 꼽히는 도시 피에트라 산타. 피에트라 산타엔 미켈란젤로의 후예들이 산다. 네, 저런 예술 도시가 있다는 게 참 부럽네요. 우리나라는 인사동조차 잘 지켜내지 못해서 참 아쉬움이 많은데 말이죠. 그런데 구석구석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저런 동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그 기장군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가면 대령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마을에서 국제 그 조각전을 열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왜냐면은 그게 조각가 분들이 한 5분이 사세요. 굉장히 시골 마을인데.
이 다섯 분이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담벼락마다 전부 미술품이 붙어 있고 조각품이 붙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네. 그 마을 구경하러 그 마을의 주차장이 그냥 차가 한 20몇 대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예술가 몇 분 사시니까 마을이 그러니까요. 완전히 변하는군요. 근데 그 예술가가 들어가기에는 그 마을 사람의 설득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잖아요. 아. 단합이 되지 않고서는 그런 마을이 형성될 수가 없는데 네. 어쨌든 지금은 서로가 단합이 돼가지고 관광 도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게 문화의 도시로 바뀌었어요. 예술의 힘은 참 위대해요.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게 예술이죠. 네. 아, 지금 피에트라 산타에 한국인이 한 분 있는데 조각가 박은선 씨라고 합니다. 아, 그곳에서 조각 활동하신 지 18년 됐다고 하는데요. 한국인 조각가들이 좀 많이 와서 작품 세계도 함께 나누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얘기하셨어요. 자, 한네트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블로그 열려 있습니다. 한.kbs.co.kr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한가위가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데요.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